안녕하세요, 돈입니다. 이번 소개할 제품은 단미 물방울 손난로라는 제품입니다. 용량은 6000mAh의 대용량이라고 하고요. 퍼플, 핑크, 블루의 세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제품에 스펙이 나와 있고요. 단미라는 브랜드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위쪽에는 주요 특징이 나와 있고요. 5석씩 덮개로 되어 있고요. 제가 소개할 컬러는 블루 컬러입니다. 블루 컬러인데 실제 컬러는 민트색에 가깝고요. 마이크로 5핀 USB 플랫 케이블이 들어 있고 전용 파우치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옆쪽에는 영어로 나와 있고요. 품질 보증서도 포함이고 뒤쪽에 주의사항부터 한글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6000mAh의 보조 배터리 기능도 더하다 보니까 무게가 그렇게 가볍지 않고 살짝 묵직합니다. 위쪽에 물방울 모양의 버튼이 있고 그 테두리에 LED 표시등이 있습니다. 측면을 보면 이렇게 줄이 쭉 나와 있는데 스트랩이 끼워져 있습니다. 빼면 스트랩 역할을 하고요. 고무줄로 되어 있고요. 왼쪽 측면을 보면 오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안쪽에 USB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엔 이 마이크로 5핀으로 충전을 하고 USB 포트는 다른 기기를 충전할 때 사용을 합니다. 손난로 사용 방법은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녹색 불이 들어오면서 켜지는데요. 벌써 따뜻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초록색 LED가 들어왔을 때는 50도의 온도를 유지한다고 하고요. 한번더 눌러서 빨간색으로 바뀌면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이 빠르게 점등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배터리가 거의 없다는 얘기고요. 본체 전체는 고무 느낌이 나는 SF 컬러 코팅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부들부들한데요. 전에 제가 사용하던 다른 제품과 비교해도 느낌이 비슷합니다. 얘도 SF 컬러 코팅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얘는 더 용량이 적은 5100mAh의 보조배터리 겸용 기기인데요. 얘는 좀 금속 느낌이 나는 반면에 얘는 고무 느낌이 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움이 좀 덜합니다. 본체를 충전할 때는 우측 컵을 열고 마이크로핀 케이블을 연결하면 파란 불이 천천히 점멸이 되면서 충전이 되고 완충이 되면 계속 켜져 있다고 합니다. 이부 기기를 충전할 때는 좌측 컵을 열고 충전 포트에 USB 케이블을 꽂은 상태에서 V50 스마트폰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입출력이 모두 5V 2A이기 때문에 고속 충전은 아니고 그냥 일반 충전이고요. 내부 기기 충전 중에도 본체 충전 때와 마찬가지로 파란 LED가 점멸을 하게 됩니다. 파우치에 넣어서 사용을 하면 좀더 온기를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